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허 3.0을 미리 보게 하였으며 새로운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상 또한 공개했습니다. 오늘 번지 소식에서는 공허 3.0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이며 전설 캠페인, 새로운 경위 아이템들의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어제 공허 3.0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태까지 공개한 내용들의 짧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타이탄의 변경사항은 새벽의 소음물은 파수병의 방패와 분리되어 이제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궁극기 충전 시간 티어로 이동하여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파수병의 방패도 방패 강타는 오버쉴드를 부여하고 방패 던지기로 원거리의 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탄의 공허사항은 폭파 통제, 성체, 공격 보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헌터의 변경사항은 메비우스의 화살통은 대상을 추적하고 한 번 발사해 세 발씩 발사하며 총 두 번을 발사할 수 있고 대상을 속박하여 일촉즉발 상태로 만듭니다. 추가적으로 함정을 사용할 경우 공허다시 설치된 곳으로 적을 끌어당깁니다. 올가미 폭탄 근접 공격은 PVP에서 적 플레이어들의 허드를 제거하고 상대방을 약화시킵니다. 헌터의 공허상은 함정 사냥꾼의 기습, 소멸의 걸음, 우아한 처형자 등이 있습니다. 워록의 변경사항은 소용돌이 궁극기 강화로 신성폭탄을 발사하면 특이점이 생성될 시 적들을 끌어당기며 추가 피해를 부여합니다. 대재앙의 효과로 강화된 신성폭탄은 PVP에서 적을 더 잘 추적할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능력은 기존과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근접 능력인 소형 특이점은 적 근처에 접근하면 폭발하는 공허구체를 발사하며 적을 폭발 지점에서 밀어내고 일촉즉발 상태로 만듭니다. 워럭의 공허상은 혼돈촉진제, 공허흡수, 고대신의 아이가 있습니다. 마녀 여왕 때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비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비 캠페인을 즐기는 동안 첫 번째 공허상과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퀘스트인 분리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하위 직업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주는 러닝 라이트라는 퀘스트를 얻습니다. 후에 탑에 있는 아이코라에게 가면 더 많은 상과 조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작업에 따라 시작 하위 직업 속성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젠 모든 직업이 공허로 시작되며 시작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새롭게 소개된 전설 캠페인을 확인해 보셨죠? 전설 난이도를 완료하면 영상에서 소개되었다시피 여러 개의 상자를 보상하는데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보상으로 지급되며 각 상자에서 월드 드랍풀의 장비, 경험치, 업그레이드 모듈, 그리고 미광체를 드랍하며 왕좌세계 방어구를 빠르게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설 난이도로 스토리 모드를 완료하면 이 난이도를 클리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새로운 문양을 지급하며 왕좌세계에서의 새로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고 20개의 장비 세트 그리고 업그레이드 모듈 8개를 얻으며 새로운 마녀여왕 경위 방어구는 전설 마스터 잊혀진 구역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점 번지 보상은 이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전설 캠페인은 황혼전 전설 난이도보다는 어렵지만 던전은 솔로로 돌거나 황혼전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보다는 훨씬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적들은 더 공격적이며 높은 피해 저항을 가지고 비틀거리지 않으며 방어막은 다른 종류의 속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잡졸들이 등장한다든지 정해를 보스급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인스턴스의 변화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임무는 레이드의 콘테스트 모드처럼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제한하며 임무 시작 화면에는 각 임무의 최대 유효 전투력을 표시하는 해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의 공격력과 체력은 화력팀의 수에 따라 변경되며 이 증가되는 배수는 1대1이 아닐 것입니다. 보스의 체력을 3배로 늘리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또한 미션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부활 제한 구역에서는 구역마다 단 한 번의 부활 기회가 있고 이것 또한 40초의 타이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난이도도 할 수 있으며 한 번 캠페인을 클리어한 이후에도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 새로운 노드 또한 추가했습니다. 번지는 히어로즈 웰컴이라는 수호자를 몰입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한국어로 된 영상은 없습니다. 몇몇 언어가 빠져있네요. 그 외에 번진의 본문에서는 기존 데스티니 영상으로 유명한 몇몇이 영상이 있으며 유명한 카봇 애니메이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문과 댓글에 있는 번진의 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추가되는 새로운 경위 방어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의 로렐라이 스플렌더 헬멧은 태양 흑점을 통과할 때 발동하는 태양의 전사 버프가 체력을 치유하게 해주는 능력인 컬트라이징 프레임 특성을 가지며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 수호자의 위치에 태양 흑점을 생성합니다. 또한 흰서리 G 가슴 방어구는 타이탄이 시공을 사용할 때 방벽을 사용할 경우 수정 방벽을 생성하는 그레이션 폴디피케이션 특성을 가지며 이 수정은 근접한 아군의 무기 재장전 속도, 안정성 및 사거리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가까이 접근하는 적들을 느려지게 만듭니다. 워록의 추가 다리 방어구는 지난 공개 영상에서 무척 인기가 있었죠. 새로운 방어구인 세이켄츠 플라멘트는 광화 균열을 시전하면 균열 위에 있는 아군 플레이어들에게 섭취 효과를 부여하는 디바우링 리프트 특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팔 방어구인 우스미마 장갑은 시공 한파 수류탄을 강화하는 퍼비드 콜드 스냅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방화 범위는 한파 수류탄을 추가로 충전하고 직접적으로 수류탄이 적중 시 더 빨리 충전됩니다. 그리고 한파 수류탄에서 나온 추적자의 이동 거리가 증가합니다. 헌터의 경이 헬멧인 어둠 그림자 돌격대 헬멧은 전기 지팡이 중간으로 봉을 돌려 반사하면 튕겨낸 투사체의 피해가 증가하며 힘의 보조를 생성시키는 볼테잉 미러 특성이 있으며 새로운 팔 방어구인 리뉴얼 그래스는 시공 황혼장 수류탄의 범위를 늘려주고 이 수류탄의 범위 내에 모든 아군과 적들이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Depth of the Duskfield 특성을 가집니다. 마녀 여왕은 2월 23일 오전 2시에 출시가 됩니다. 이를 위한 긴 점검 시간이 있으며 점검 시간에는 미리 다운로드도 가능해집니다. 이 점검은 크게 2월 22일 오후 12시부터 2월 23일 오전 2시까지 총 14시간 진행되는데요. 점검 시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월 22일 오후 12시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오후 2시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서 핫픽스 4.0.0.1 사전 다운로드가 실시됩니다. 2월 23일 오전 2시 데스티니2 서버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에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4시 데스티니2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PS4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첫 플레이 전에 PS4 호환팩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호환팩은 22일 오후 2시에 사전 다운로드가 실시된 후 게임을 실행하면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게임을 종료해도 됩니다. 그리고 PS4의 다운로드 용량은 크지만 설치가 되면 용량은 다시 작아지니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에 번지 보상을 얻거나 구매하는 자격을 얻으려면 22일 오후 12시에 점검 이전에 게임 내 해당 업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점검 이전에 완료하고 보상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2월 29일 오후 4시 59분까지 번지 스토어를 통하여 보상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트위치 구독 보상이 마녀 여왕으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현재 얻을 수 있는 트위치 구독 보상 문양은 점검 이전까지만 얻을 수 있게 되니 얻으려면 점검 전에 완료하고 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녀 여왕이 시작되면 뒤엉키네한 목적지 및 포세이큰 캠페인이 사라지며 무기 보상 드랍 사이클링이 변경되고 빛의 저편 시즌 컨텐츠들이 모두 제거되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같은 대량의 번지 소식은 아니었지만 이번주에만 비디오 다큐멘터리와 공허 3.0 등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요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녀여왕까지 번지 소식이 한번 남았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도록 하죠.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